야채 샐러드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갔더니 상추가 너무너무 예쁘게 꼬실꼬실 자라 있는 거예요. 나 좀 따가서 드셔보세요 하며 미소짓는 것 같아서 쌈도 싸먹고 야채 샐러드도 만들어 먹으려고 땄어요. 비닐하우스에 자란 적근대, 그리고 실란트로, 셀러리, 갓, 케일, 부추, 쪽파, 달래, 돈나물, 미나리까지 조금 한 주먹씩 수확해 왔는데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어느새 양푼으로 반 이상 찼더라고요. 식초물에 10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쌈 싸먹을 상추만 조금 남기고 모두 알맞는 크기로 잘라서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양파 한 개를 썰어 놓고 어린잎 채소를 섞어서 오늘 먹을 것만 두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 야채실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려고 넣어두었어요. 셀러리, 실란트로, 들깨 어린 순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향긋하더라고요. 달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놓았다가 이렇게 다 손질된 야채를 야채실에서 꺼내서 한 줌, 두 줌 정도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만 넣어서 무쳐서 접시에 담아 먹으면 대박짱 맛있어요. 자, 이건 여유분이니까 냉장고 야채실로 고고! 오늘은 두 주먹만 남겨서 새콤달콤한 소스를 넣고 이렇게 무쳐봤어요. 이야, 정말 향긋하고 싱그러운 이 새콤달콤한 야채 샐러드의 맛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박짱 맛있는 맛이랍니다. 이 영상 끝머리에 새콤달콤한 야채 샐러드 소스 만드는 법도 넣어 두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손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또 야채 샐러드를 먹을 고기를 구웠다든가 이럴 때 한 두 주먹 정도 야채 꺼내서 그 소스하고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만 살짝 넣어서 버물버물만 하면 되거든요. 편육을 간장조림해서 상추에다가 새콤달콤한 야채 샐러드를 듬뿍 넣고 그리고 편육 한 점 넣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늘, 양파 조린 거랑 같이 넣고 그리고 보약 3장 올려서 쌈을 싸 먹었는데요. 우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한 명 죽어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야채 샐러드를 곁들인 편육 간장조림 상추쌈. 건강 만점 보약 같은 야채 샐러드쌈. 새콤달콤 향긋한 대박짱 맛있는 야채 샐러드와 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오늘 저희는 그 만남을 보았답니다. 자, 그 환상적인 맛을 내준 새콤달콤한 샐러드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을 준비하시고요. 진간장 한 컵, 집에서 만든 맛간장 한 컵, 그리고 사과 식초 한 컵 반, 레몬청 한 컵, 꿀 2분의 1컵, 올리브 오일 3분의 1컵, 간마늘 2분의 1컵, 설탕 3분의 1컵, 후추 1티스푼 넣고요. 양파 한 개 반 갈아서 넣고 섞으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